네. 네, 한 종목 봐드리면서 동시에 다른 분들까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 선정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. SK이노베이션 예? 19만 7천 원에 사셨고 15%를 담으셨는데요. 지금 뭐 19만 원 선이긴 해요. 하지만 최근에 잘 나갔을 때는 한 22만 원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과연 이 SK이노베이션의 최대 가격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. 요거 사실 그 전에 뭐 네. 에코프로 포스코 이런 쪽 날라다닐 때 그때 같이 못 갔기 때문에 이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. 그렇죠. 이제는 SK이노베이션이야! 진짜 그렇게 될런지 알아봐야겠습니다. SK온이 한몫을 네.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. 네, 알아보겠습니다. 마제스터 전문가님, SK이노베이션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진단하십니까? 자, 좋은 질문이고요. 자, 이제는 셀을 봐라. 2차전지 셀이다. 셀의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. 그죠? 그리고 그 다음이 SK온인데 SK온이 지금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상장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그 다음이 삼성 SDI거든요. 저는 셀에서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지금부터 2025년까지는 무조건 셀 봐야 돼요. 여러분들 셀 없으면 안 돼. 아시겠죠?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9만 1,700원인데 지금 SK온이 이제 북미 쪽에서 공장 증설하고 이번에 유증을 하면서 약간 좀 총알을 땡겼죠. 그죠? 돈이 없다 보니까. 그래서 이건 공장 증설을 위한 어떤 굉장히 좋은 호재다. 근데 중요한 건 저는 SK이노베이션은 18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 이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조금 높으신 분들 뭐 21만 원 이걸 저는 전고점 넘어갈 때 사시는 분들은 참 이해가 안 돼요. 대형주인데. 그렇죠? 만약에 18만 원까지 내려오면 이때 추가적으로 뭐 매수도 가능하고요. 지금 구간에서 이제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종목들은 빠지면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해요. 시청자님. 근데 지금 19만 1,700원에서 지금 19만 7천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 15%면 이거 가지고 있고요. 최대 얼마까지 갈까? 자, 저는 이번에 3분기부터 해서 이제 SK이노베이션,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가 8개 있는데 그 SK온의 이제 평가 가치를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실질적으로 지금 시총이 17조밖에 안 됩니다. 18만 원 이하까지 내려면 싸요. 싸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제가 보는 것 같지만 올해 하반 그 4분기 정도가 가면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그러면 얘는 24만 원, 25만 원 그냥 가는 종목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유 의견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.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시간 투자하시면 이건 돈 벌어요. 시장에. 아시겠죠? 그래서 SK온이 언제 상장이 되느냐 이제 그 기준점까지 보시고 홀딩하는 전략이고요. 웬만하면 SK이노베이션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 진단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